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주택거래사 기출문제 풀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채권법 총론하고 채권법 강론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기출문제. 자, 먼저 이제 채권법 총론을 풀어볼 건데요. 채권법 총론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양이 좀 많습니다. 양도 많고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까다롭고 양이 많은데 나와봤자 한 문제든지 두 문제. 실제로 또 채권법 총론을 공부를 안 해도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채권법 총론은 공부하는 데서 빼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볼 건데 한 8문제 정도만 볼 겁니다. 간단하게 볼 거고, 여러분들은 요 8문제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따로 채권법 총론을 정리하거나 공부를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채권법 총론의 문제입니다. 총 8문제입니다. 자, 보증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죠? 1번을 보시면, 전자적 형태를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X다. 결론은 뭐죠? 전자적 형태를 표시한 보증의사는 무효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4번을 보시면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뭐죠? X가 된다. 자, X. 다시 말하면, 아유, 아우, 아, 죄송합니다. 5입니다. 5. 아유, 5. 잠깐만요. 4번. 아유, 옳은 거죠, 그죠? 아, 옳은 겁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가 아니라면, 요 채권 양도 통지도 뭐가 아니겠어요? 사회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죠. 나머지 볼까요? 자,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전 채권자. 따라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피보전 채권이 될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요?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3번,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을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이것도 X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갑에 대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엑스토를 병에게 매도하고 일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이러한 채무자인 을의 이러한 매도 행위가 사회행위로 평가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니을이에요.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사행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보시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거든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인 병을 상대로 해야 돼요. X고. 네 번, 금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병 간의 부동산 매매를 사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보시면 유일한 재산이죠. 따라서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1번,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 5년 이내는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5년이냐면 매매 시부터입니까? 등기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을이 병에게 판 때, 매매한 때부터 5년이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네요.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맞네요. 자, 니은번이 옳아요. 자, 니은번이 기억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행사할 수 있다. X.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죠. 재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한다 X가 되고요. 7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대한 원상 예보는
가액 반응 원칙이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 현물 반환입니다. 답은 2번이네. 5번, 금전 채무 불이익을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채권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통상 채무에 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뭐죠? 금전 채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금전 채무는 당연히 뭘 발생시키죠? 지연배상금 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2번을 보시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채무에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은 채무 이행을 통지받은 때이다 아니겠죠? 통지받은 때가 아니라 이행 청구를 최고 기간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시면 통지받은 때가 아니라 최고 기간이 경과한 때니까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7번. 면책적 채무 인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가 인수가 되면은 당사자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에요. 8번입니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2번 보시면 채권은 준전무죄에 대한 변제. 예를 들어 가지고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변제란 경우에는 선이 무과실인 경우 하나여 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입니다. 9번이네요. 9문제네요. 9문제. 8문제가 아니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채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채권법 강론해 가지고 계약법 총론이죠. 자, 계약 총칙에서 1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 계약이 아닌 것은 딱 눈에 보이시나요? 사무관리죠.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라 사실행입니다. 2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을 보시면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승낙은 누구한테만 할수 있냐면 청약자에게만 할수 있는데, 요 청약자가 특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승낙의 연착에 동조할 청약자가 연착에 동조했어요. 그러면 연착된 것이니까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야 하므로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 2, 3, 4번들은 다 맞는지 좀 조심하셔야 되고, 5번.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용보조자의 과실은 이코로 채무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4번을 볼까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일부 타인의 권리면 담보 책임인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해제도 할수 없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악이더라도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요. 자,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요 세 가지 외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해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두 가지예요. 해제하기 전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제3자는 선의여야지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 전에 이 사람은 악이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가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요. 해제 전에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7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죠. 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해제할 수 없으므로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아,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볼까요?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가 됐어요. 자,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진 않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필요 없고요. 또 원금,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합의해제는. 다만 제3자 보호규정만은 합의해제에도 적용이 돼요. 따라서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자,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죠.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돌려줘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 후지 이자까지 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책임은 유효해야 발생하는 거죠. 10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볼까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죠? 이 과실상계는 적용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계약각칙에서 매매로 가게 됩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네요. 그죠? 3번 볼까요? 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 계약이 취소되어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을 볼까요? 법원의 경매죠. 법원. 자,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담보책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을 부담하지 않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을 부담한다.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채권자,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 부담하는 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이 적용되지 않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3번인데, 자,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따라서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 타인의 권리란 얘기고 악의 매수인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책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니은, 니을이 오라요? 자, 기억은 X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을 이전 등기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권리하자겠죠. 근데 그 땅을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그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건 뭐예요? 물권의 하자입니다. 따라서 읽게요. 매매 목적물이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권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에 해당한다. X. 물권의 하자인 거죠. 그 다음 디귿번.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청구,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맞지만, 이행이익 배상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자, 옳은 걸 찾네요. 5번이 답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계속 제가 반복인데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세 가지 꼭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볼까요? 종류 매매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거나 또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하자가 있다면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자동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이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임대차 관한 문제죠. 자, 1번.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지만 비임차인의 필요비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X고의 답은 1번이고 중요한 질문인 거죠. 2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을 보시면, 자,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했어요. 자,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인 소유로 기소시키려 약정했다면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 규정에 관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 부속 매수 인정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 부합이 됐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거고요.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혈무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자, 임차인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서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유익비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 중 선택하는 사람은 돌려받는 사람, 임대인이겠죠?
회복자니까. 따라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X가 되네요. 5번입니다. 을은 사과나무를 식자여 과수원을 운용할 목적으로 갑소의 X 임야에 대해 갑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연세예요. 그래서 연말이죠. 연세니까 매월 말에 지급한다. X가 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대야 되니까 일부가 유실을 됐다. 을은 갑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인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요.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로 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의 X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옹벽 성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을은 가수원 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죠. 4번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하냐면요, 임대차 종료 시에요. 따라서 종료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가 되고 지상물이 존재한다면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겠네요. 자, 도급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볼까요? 기성고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하자보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는 동사대금 지급 채무를 향해 하자가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X입니다. 기성, 이미 만들어진 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1, 2, 3, 4번 지문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4번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에 건물이 이미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민법 668조 읽어볼까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건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해제할 수 없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그죠? 순서 당연히. 3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급인에게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 X죠? 뭐 하자 보수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이죠. 자,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도급인이 건물에 완성된 건물의 하전에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완성된 건물이니까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야 되니까 2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 보수에 관하면 손해배상 X는 목적물의 완성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하자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은 X, 완성시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6번,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5번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초과했다면 손해배상 채권의 이유로 동시이행명권 행사할 수가 없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위임 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시작했어요. 위임 계약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689조 1항을 보시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무 처리를 시작했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 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은 X고요. 위임 계약의 특색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답은 2번 또 나왔네. 위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3번. 위임 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위임 계약의 또 특징이 있는데 보수. 보수는 일 끝내고 비용은 미리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위임 계약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은 뭐죠? 미리 일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받는 거고요. 보수는 일 끝내고 받는 거거든요. 3번. 수임인은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비용은 사전에 받는 겁니다. 4번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거든요. 5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수 있어요. 다만 손해를 배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대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당연한 거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문을 처리했어요. 이게 복대리인 거죠.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선임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이제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민법을 공부하면서 그냥 터득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부당이득이라고 특별히 정해서 볼 만한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자,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소유권, 물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불법행위입니다. 이 불법행위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고요. 총 5문제 정도인데, 우리가, 요 5문제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나올 부분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죠? 1번.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사죄 강고는 안 된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죄 강고는 안 돼.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회복에 의하여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 청구를 명할 수 있다. X고 답은 뭐죠? 4번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갑의 과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갑의 재산상 손해가 없는 을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직계존손의 비속인의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3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3번이 답이에요. 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하자로 타인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점유자가 모든 주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3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2번이 답이죠.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점유자가 주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면책 사유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5번이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갑 회사의 근무한 을은 갑의 관리 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병과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에 1억 원의 손을 입혔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지금 보자고요. 그럼 보면, 을과 병이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뭘 했어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그러면 이 병과 정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거든요. 따라서 정은 아무나, 병이나 정에게 이 손해배상 1억 원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각각 5천만 원씩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뭐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예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 원을 면제해 준 경우 정은 을에게 5천만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 대해서 면제해줬다 그래서 정까지 효과가 구속되는 것, 기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이제 다 끝냈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좀 물권법과 채권법을 좀 속도 있게 스피드하게 했는데,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질질 끌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 부분은 자세하게 세세하게 공부하시고, 물권법과 채권법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은 노를 공부하다 보면은 민법만 공부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